부산시 일자리센터는 지난 목요일 2014 동두천 양주 희망드림 채용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일 2014 새내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용전 실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동두천시 생활체육회는 제25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을 앞두고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첫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요즘같이 취업난이 심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조차 매우 힘이 들 텐데요. 이에 동두천 일자리센터는 직접 채용 박람회를 열어 다양한 기관과 구인 구직 정보를 공유하고 인접 자치단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동두천시 일자리센터는 지난 25일 두드림 패션센터에서 2014 동두천 양주 희망드림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박람회에는 경기 북부권 소재 40여 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그중 25개 업체는 부스를 통한 직접적인 참여와 나머지 20여 개 업체는 채용 알림판에 구인 광고를 내는 등 간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채용 행사를 통해서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직원을 채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여성세일센터, 동두천 노인취업지원센터, 실버인력뱅크 등 고용 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며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과 모의 취업 면접장을 함께 마련해 많은 참가자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최근 어려운 취업난에 바늘구멍 취업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동두천시는 지난 수요일 2014년 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임용 후 원활한 업무 수행에 보탬이 되고자 실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일 2014년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뽑힌 14명의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민원 친절교육 등 공무원이 가져야 할 기본 소양 및 공통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동두천시의 새 가족이 될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시의 비전과 전반적인 현황을 임용 전에 교육해 이후 업무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소속감과 애양심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인사말에서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시민을 위하는 마음을 갖기 바란다며 자기가 맡은 업무뿐만 아니라 시 전체 흐름을 파악해 시민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제25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을 앞두고 동두천시 생활체육회는 모든 선수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전 결단식을 가져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동두천시 생활체육회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7일 개최되는 제25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을 앞두고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전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결단식은 국민의례와 경과보고에 이어 오세창 시장이 최범 생활체육회장에게 단기를 이양하고 지역계층 간 우정과 화합을 위한 한마당 축제로 치러지도록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동두천시는 축구와 배드민턴, 테니스 등 19개 종목에 참여하게 되며 이번 생활체육대축전은 17일부터 20일까지 수원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31개 시군에서 약 18,0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